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덧 3월상이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석장만 공부를 하면 이제 3월상이 끝나게 되면서 사울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28장에 그 몰락을 향해서 파멸로 가는 사울의 행보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선 오늘 3절은 사무엘의 죽음이 생뚱맞게 갑자기 등장을 해요. 사무엘은 아시는 대로 25장에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대과거 용법이죠. 앞에 이미 있었던 일을 어떤 사건과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기법을 보통 우리가 대과거 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죽음을 오늘 이 시점의 죽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25장에 먼저 사무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이제 흐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난해한 대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들으셔야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부 때도 설교를 해놓고도 뭔 소리를 하고 내려왔는지 저도 헷갈리고 제가 헷갈리니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렸을까. 자,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잠깐 앞으로 보십시다. 아마 이 사무엘의 죽음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때 직접 기름 부은 자요, 또 자기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던 선지자요, 또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그래도 찾아가면 두런두런 옥상 같은 데서 하나님에 관한 설명을 해주던 선지자였어요. 이제 그런 영적인 멘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밀려오는 적막감이라는 것은 참 깊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정신적 지주나 신앙적 의존 대상이 돌아가셨을 때 그 허탈감은 굉장히 크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이제 주변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울은 일대 개혁을 단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박수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원래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율법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초혼이라는 말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자를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것이 신명기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기초로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을 정점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런 행위를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는 자들을 일대 개혁을 단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또 설명 듣고 지나갑시다. 지금 사울의 통치 말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무슨 임기가 있는 왕 제도는 아니었지만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제 사울이 죽기 전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쳐들어와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명이 수넴이라는 지명입니다. 수넴. 이 위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넴에 지금 어느 군대가 진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맞은편 쪽으로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이 수시로 상대를 먹기 위해서 널름거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그만큼 사울과 이스라엘의 통치 기반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견고해 있는데 외적이 호시탐탐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한번 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그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의 사울의 정통성과 그 정권의 기초 기반이 뭔가 지금 부실하고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화가 무엇으로부터 기인됐겠습니까? 결국 리더의 문제였어요. 이 사울은, 여러분, 이 원래 사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샤알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럼 샤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듣는 자란 뜻이에요. 참, 이름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잘 듣는다는 샤알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는 태도와 귀를 가지고 있었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는 별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저를 보세요. 자, 정확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계속 교제를 통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완전히 끊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혀 듣질 못하고 있어요. 국가의 위기는, 사울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혼돈, 흑암. 그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증상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올때 대표적인 현상이 말씀이 끊어져요. 말씀이 덮어집니다. 덮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에 무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이거나 오리무중에 빠진 이야기를 전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이 덮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던 시대. 이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 시대요,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 사울의 왕국은 위기위기해도 그 위기의 출발은 사울에부터 시작이 되었고 사울의 위기는 하나님의 소통이 단절됨으로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일 민감하게 귀를 열고 오감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허기와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결국 이스라엘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위기는 외적의 침공을 지금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넴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탁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의 태세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벌벌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지배할 건 무엇밖에 없겠어요?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라 그러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큰 파도가 되어서 출렁거립니다. 이러면 살까 저러면 죽을까 여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혹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진 채 찬양이 사라진 채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매몰되어서 흔들거리는 청춘들 없어요? 정신 차리고 깨워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이런 자의 증상과 결과가 어찌 되나, 어디로 그 행보가 발걸음이 틀어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봅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어요. 앞서 3절에 이런 자들을 처단한 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없으니까 자가당착과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개혁을 단행하는 차원에서 내몰았던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다시 자기가 스스로 찾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이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귀신을 무시해도 안 돼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귀신에 대해서 에이, 요즘 광명천지 귀신이 어디 있어? 21세기에 헛소리하지 마. 귀신 없어.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아무 상관없어. 물론 귀신이 우리하고 상관은 없지만 귀신이란 존재는 분명히 존재해요, 안 해요? 예, 귀신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모든 것을 다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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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요 가까운데 그런 또 일부 교파들도 있어요. 심지어 연필 깎다가 손베인 것까지 무슨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이라고, 귀신의 장난. 근데 이 귀신들도요, 레벨이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목 교회에서 주례를 하는데, 앞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앉아 있어요. 앞에 딱 보니까는. 하는 행동이 정신 이상하고 귀신이 들려서 하는 짓하고 틀려요. 그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웃어요, 날 보고. 미치겠어요. 어쩌자고. 자꾸 웃어. 그래서, 아이, 저거 끝날 때까지 좀 조용히 있어야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앉아있다가 그 앞에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가리개. 그거를 이 여자가 발로 빵 차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보다 조금 더 세게 들린 사람 하나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뒤에. 잽싸게 앞으로 오더니 그 여자를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계시길래 빨리 이제 좀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는데, 아이, 여자들이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 남자 셋이 붙들었는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이 기운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여자 하나를 남자 넷이 못 당하는 걸 봤어요. 귀신 들린 여자인데.
저기 메인교회 심호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 실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그 귀신에 막 겁을 먹어가지고 만사가 귀신으로 통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승리를 찍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발악하는 수준이지 결정적인 승리의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절대 귀신이 혹시 여러분들을 보고 해롱해롱 웃고 막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고소해도 절대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마세요. 그 우리가 왜 자꾸 움찔하고 밀리냐 하면 지은 죄가 많거든. 지난 여름 내가 네가 한 짓을 다 한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버리면 돼요. 예? 귀신은 겁먹을 건 없는데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 이렇게 탁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그 귀신을 부리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앞을 보세요. 어디에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엔돌. 자, 그러면 아까 이 블레셋이 진친 지역 이름이 어딥니까? 수넴. 이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수넴이에요, 수넴. 근데 엔돌은 저 뒤쪽이에요. 그러면 길보아가 저쪽인데 사울이 이 여자를, 신접한 여자를 만나러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할까요? 수넴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길이 위험하겠습니까? 안 위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네. 변장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실용적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사울은 왕의 신분에서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나? 첫 번째, 실용적 측면에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넴의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엔돌은 저 뒤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려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변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다가 블레셋의 수장이 체포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면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과 낭패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띌 위험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신접한 사람들, 박수 무당 같은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을 누가 다 처치했어요? 사울 왕이 다 개혁한다고 죽였던, 내몰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걸 혹이라도 알면 안 되겠죠. 그건 모순이죠. 그래서 일단 변장을 합니다. 마지막 이유가 뭐냐 하면 도착을 했어요, 엔돌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 합시다. 대본 왕인 걸 알아보면 찾아간 목적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3절에서 자기 업종의 동종업자들을 전부 처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목숨이 붙어 있을까요? 그런 걱정 때문에 찾아온 사울의 목적을 그대로 대응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실용적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은 부하 둘을 대동해서 변장을 하고 이 블레셋 진영을 지나서 엔돌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적진을 뚫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변장을 한 채. 이제 이 모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적인 의미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변장을 하려면 뭘 벗어야 돼요? 예? 변장을 하려면 뭘 벗어야 돼요? 왕복을 벗어야 됩니다.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갈아입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사울이 무슨 옷을 입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했다 그랬어요. 사울은 이 나라의 뭡니까? 왕이에요. 왕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왕복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옷을 벗었어요. 이게 뭘 영적으로 암시하는가 하면 이제야말로 사울은 왕복을 벗을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몇 장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결에 가까운 죽음을 아들과 함께 당합니다.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암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 하나에도 사실은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돼요. 태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 귀로 다 들었다. 들은 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죽겠다 불만 터뜨린 사람들은 그 말대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네가 죽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죽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래, 그건 네 말대로 그러면 너희들만 그 땅에 들어가. 그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말은 그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이 언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내일 출근하면 그 부장을 향해서 악담을 퍼부어야지. 이게 무기래매.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이 사울은 변장을 한 채 이제 자기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찌 될 줄도 모른 채 스스로 그 메시지를 표현하면서 변장을 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엔돌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이제 그 장면을 좀 보십시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자, 여러분 왜 밤에 갔을까요? 누가 볼까 봐? 여기서 밤은 그런 밤이 아닙니다. 주로 이런 여인들은 밤에 이런 주술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무슨 글인가 하면 밤을 만난 인생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밤은 하나님께서 안식과 쉼과 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눈 부릅뜨고 돈 번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막 홍대 세거리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명동거리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밤은 자라고 준 거예요. 자라고. 근데 거의가 밤에 잠 안 자고 잘 되는 사람은 철야기도 하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맞죠? 예. 성경의 시편 기자도 온 밤을 세워서 성전에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철야 나와보세요. 정말 즐겁습니다. 밤이 맞도록 늦은 밤까지 1시까지 젊은 청년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의 더운 입김을 혼탄뼈하게 얼룩지게 만들어가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맛보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도다. 맛본 사람만 알아요. 믿습니까? 마치 샘표 간장 같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요즘도 샘표 간장이 나옵니까? 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봐서 좀 연식이 오래됐죠, 제가? 예. 샘표 간장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신앙은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맨날 귀에다가 얘기해줘야 몰라요. 예? 기도해봐야 기도 맛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의 맛을 알고, 사랑을 해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학 개론 그래가지고 칠판에 한 학기 들어보세요. 사랑을 쥐뿌는 알긴 뭘 알아요. 사랑을 해야 사랑을 알지. 사랑은 어느 날 천둥이 치는 거예요. 사랑은 전략이 아니에요. 사랑은 작전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느 날 천둥이 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번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고 뭐고 내려! 일단 내려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생 싱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리는 거예요. 하루 빠지지 뭐. 하루 빠지지. 오가 아니라, 오가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해. 자, 다시 귀신 얘기로 돌아가서. 자, 다시 귀신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 신접한 자와 사울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저를 보실까요? 지금 이 여인은 사울의 정체를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아요? 모르죠. 지금 변장을 했는데, 지금 몰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처형도스럽게 사울 앞에서 누구 얘기를 해요? 사울 얘기를 해요. 사울이 뭐라 그랬길래? 그 앞에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하반절을 잘 볼까요?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사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누구를 올리라고 이름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초혼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말할 줄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올리라고 말할 줄도 모르고, 두 번째는 앞에서 그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고객으로 지금 상대를 아직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밤에 손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앞을 보십니다. 이 무슨 얘길까요? 지금 여인이 부탁을 거절했죠? 사실상. 아이, 난 이제 그런 짓 못합니다. 이 나라에 사울이라는 왕이 계신데, 그분이 사무엘 죽을 때 개혁한다고 우리 업종의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내쫓고 처단했는데, 내가 또이 땅에서 그 짓을 했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롭지 못합니다. 그걸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해요? 사울 왕 앞에서 얘기를 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몰라, 이 여인은. 변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런 일을 할지라도 너에게 어떤 처벌과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하는 인간과 똑같다 그래. 사실은 그보다 더 심한 짓이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심한 짓이에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하는 인간들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그 여인에게 시켜요. 얼마나 사울이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지 보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탁 뭔가 어둠에 눌려 있고 잡혀 있으면은 모든 영적인 말초 신경 감각이 다 죽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여기 젊은이들에게 제가 원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부부가 됐는지 이미 결혼해서 부부이면 남자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배우자가 알면 안 되는 데를 혼자 가면 죄입니다. 맞죠? 알면 안 되는데 왜 가? 가서는 안 되죠. 그게 기준이에요. 맞습니까? 배우자가 함께 갈 수 있는 장소이거나 알아도 되는 데는 가세요. 그런데 알면 안 되는 전화나 알면 안 되는 장소는 죄입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관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돼 있어야 될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싫어하는 짓을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저를 보세요. 여인이 누구를 봤어요? 사무엘을 봤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무엘을 보고 그제서야 이거를 부탁한 사람의 정체를 알았어요. 맞죠?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왜 사무엘의 존재를 보고 이것이 부탁한 사람이 왕인지를 알았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신학에 굉장한 논쟁이 벌어져 있는 현장이에요. 이제 이 대목이. 왜?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냥 인내를 가지고 듣고 그냥 치우세요. 마틴 루터나 조한 칼빈은 이 대목을 여기서 나타난 사무엘을 사탄의 장난으로 봤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 왜? 이 여인이 그런 강신술이나 초원의 방법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형상을 불렀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에 의해서 초혼술에 의해서 사무엘이 등장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 논리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엔 뒤에 너무 정확하게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1.1획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메시지화해서 줍니다. 정확하게 줍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신학자는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초혼술을 통해서도 사무엘을 불러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위험스러운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주 여러 날
이 대목에서 걸려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뭐가 맞는 걸까? 현대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르고 고대, 뭐 고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대학자들의 또 견해가 달라요. 자, 그런데 누가 어떤 해석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본문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십시다.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드디어 이 여인을 찾아온 어떤 남자의 입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맞죠? 그 이름이 등장을 하자 바로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는 대목이 성경에 이런 방구도 기록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인의 주술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사무엘이 등장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은 누가 역사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 자가 어디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지축으로 흔들며 지진이 나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자,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다 여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누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자, 사무엘이 일찍이 죽었지만 그가 땅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어난 게 여인이 불러서 일어난 겁니까? 여인이 부르기 전에 일어난 겁니까? 부르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여인은 여기에서 무슨 주술을 부렸거나 요술적 방식을,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달도 해도 별도 만드실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마태복음의 역사나 이런 역사나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가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하기도 전에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술적 행위와 상관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유명한 누굽니까? 앞서 죽음을 당한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떻게 사울이 변장하고 서 있는 걸 알아챘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보고 사울이 왕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정치공학상 적어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대면하여 부를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왕밖에 없는 거예요. 대번에 아, 이 정도 인물이 일어나 부름을 받을 정도면 이 사람은 대번에 누군 걸 알아챈 겁니까? 왕인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대번 여인이 왜 당신 나 속였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은, 자, 보세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자, 여기 놀라운 것은 사울은 아직도 사무엘의 정체에 대해서 눈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니까 여인이 대답을 하죠. 자, 보세요. 사울에게 이르되,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13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겉옷을 입었다는 말에 사울이 엎드려버립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왜 겉옷을 입었다는 말에 사무엘 앞에 사울이 엎드립니까? 이 겉옷은 사울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픈 메시지가 담긴 겉옷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왕권의 폐위를 선언하고 아말렉에 대한 불순종을 질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걸 선언해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붙들어요. 그러다 찢어집니다. 이 겉옷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겉옷이 찢어져요. 이때 그 찢어진 거를 사무엘이 보고 사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왕국의 예언과 이제 몰락할 사울 왕국을 은유적으로 찢긴 겉옷자락을 통해서 사무엘이 일찍이 15장에 선언을 했어요. 자, 15장을 넘겨보세요. 앞으로 15장. 26절 우리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즉 사무엘의 겉옷자락은 사울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얽혀있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겉옷자락을,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는 말에 사무엘이 겉옷자락을,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는 말에 사울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나타난 사무엘과 사울이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요. 자, 잘 보세요. 본문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이 말은 사실상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때 쓰는 표현들인가 하면, 성가시게 한다는 말은 귀찮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잠자는 자를 깨웠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보통 성경 전체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뭘로 묘사합니까? 잠잔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잠자고 있었죠.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타난 겁니다. 여인의 주문과 요술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걸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나타난 사무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궁극적인 위기를 정확하게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궁극적인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던 이 선지자를 사울은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앞서 주었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예, 이것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너보다 나은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블레셋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대로 31장쯤 가서 한날 한시에 한 전장에서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은 비참하게 한 현장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19절의 예언처럼. 만약에 루터나 칼빈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했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거듭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접한 여인의 주술 행위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무엘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약속을, 이 땅의 운명을, 이 나라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왕국은 몰락을 해가요. 이때 이 메시지를 재차 거듭 확인한 사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기는 그냥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딱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리얼한 표현대로 하자면 쭉 뻗었다 그 말이에요. 쭉 뻗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재앙에 거듭되는 확인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을 맺고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출발은 성경의 어느 누구보다도 좋았어요. 참 출발이 좋았어요.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그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어요. 완전히 시궁창으로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영국 속담, 독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All that's good, end that's good.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활의 천년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찬 아침을 맞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침으로 가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시작의 시간법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상태처럼. 우리는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돋는 햇볕 같다. 믿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길목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겠죠.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해서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 하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다윗은 단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지난 주일 밤에 여기 박종호 형제가 와서 한 2시간 가까이
찬양하고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중간중간에 조수미 씨하고 이제 공부했던 얘기를 섞어서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뭐 여러분들하고 받는 은혜의 초점이 좀 틀리겠지만 이 박종호 씨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목소리예요. 하늘이 내려준 목소리예요. 40대 때는 그 목소리를 혼자 듣기가 아까울 정도로 목소리의 성량과 높이와 폭과 깊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세계적인 파바로티 같은 정도 수준의 실력과 천부적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관한 노래만 하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수없이 하나님을 놓았다. 좀 다른 세상 음악가들과 같이 그런 길에서 한 번 부르는데 10만 불씩 개런티 좀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근데 으씨!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놔버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아, 그 대목에 차라리 그런 은사나 없었으면 얼마나 그런 갈등도 덜 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 세상의 계산 속에서 이 외롭고 배고픈 길에서만 써야 한다는 그것이 자기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없이 하나님을 놓았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질기게 자기 손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기게. 그 두 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계속 제일 많이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으쌰.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하나님도 참 고집쟁이시다. 근데 이 박종호 형제는 자기의 그 천부적인 은사를 눌러가면서 이쪽으로만 쓰임받고 이제 50줄이 넘은 인생이 되었으니 그 으쌰라는 말이 안 나오겠는가 그 말이. 그렇게 붙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알았대요.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저보고 사석에서 형님 하나님이 날 놔버렸다면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포 마시고 별짓 다 했을 인간이라고 우식으로 살았지만 한켠에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랑 그 감격이 이제야 철이 드는가 봐요. 그래요. 사람은 평생 철 들어가며 사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철 드는 것도 아니고 평생 철 들어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붙들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의 길에 서서 처음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출발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불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시간이 갔지만 한번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본질적 요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내 인생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더러움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나의 고집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소통의 현장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줍지 않게 세상과 먼저 소통하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민족,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교회,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